그 정인학 교수님은 이제 사무소를 좀 일찍 시작하시기도 하셨고 벌써 네. 어떻게 보면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젊은 건축가라기보다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낸 어떤 건축가로서 지금 뭐 어떤 한국 건축계 자리를 좀 잡고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교수님의 어떤 작품들 저도 네. 좀 궁금하고 혹은 네. 또 교수님의 작품들을 뭐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 워낙 뭐 알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뭐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대표 작품들에 대해 혹은 뭐 대표 활동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언급해 주시면 좋을 네. 것 같습니다. 제 나이에 비해서는 좀 빨리 시작한 것 같고요. 네. 그럼 내가 성과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별로 없어요. 또 성과가 그래서 매체에 처음으로 이렇게 좀 노출이 됐달까 뭐 이런 거는 거의 초기였죠. 한 10년 가까이 된 작업인데 이제 연평도 도서관 네, 그때 포격 사건 이후에 네. 그 도서관 작업이 그 문광부하고 이제 국방부의 협업 프로젝트로 네. 있었어요. 그래서 운 좋게 어떻게 제가 당시에 그 디자인 작업을 좀 하게 됐고 그게 14년, 15년에 걸쳐서 했을 거예요. 아마 예. 그러니까 진짜 매우 초기죠. 예. 13년에 시작한 거니까 예. 매체 아주 문화면에 아주 크게 나왔어요. 그래서 아, 저도 그 기사를 받았던 기억이 네.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게 아마도 좀 이게 어쨌든 좀 컸기 때문에 사람의 프랙티스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한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건축계에서는 네. 그러다가 이제 작업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것 때문인지 뭐 제 나이보다는 어쨌든 좀 더 더 오래 한 사람으로 좀 인식들을 좀 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나서 뭐 그런 류의 작업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반에 그런 공공 프로젝트를 해서 그걸로 각인이 돼서 그런지. 네. 문화기획 쪽이라든지 뭐 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런 공공적인 성격의 일들을 좀 의뢰를 주셨던 것 같고 네. 지금 저희가 있는 동두천에 네. 뭐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네. 거기에 뭐 증축 프로젝트라든지 네. 뭐 그런 유의 그 좀 사회적 약자나 뭐 좀 소외받은 지역 네. 뭐 이런 쪽에서 한 작업들이 초기에 꽤 많았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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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그런 공공성 있는 작업들 초기에 많이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걸 이렇게 온 건지 나라는 인간이 원래 약간 그런 마이너리티에 관심이 좀 많은 건지 이게 좀 솔직히 헷갈립니다. 솔직히 잘하고 그랬던 환경이 뭐 저에게 줬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. 왜냐면 그 뭔가 이렇게 제가 어쨌든 그 강자들 틈에서 이렇게 자라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약자들 틈에 사회적 약자들 틈에서 이제 자라왔다고 생각하고 유년기부터 그런 면에서 이제 보고 자랐던 그 환경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없지 않았겠죠. 네. 그래서 그런 걸 좀 좋게 만들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긴 했던 것 같고요. 최근에 좀 진행하고 계신 어떤 에이코랩의 프로젝트나 네. 혹은 아니면 좀 기획하고 있으신 뭐 작가로서의 어떤 전시나 있으시면 네.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
리서치 해안선 마스터 플랜 네. 작업하고 있고 네. 오퍼라는 도시를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있죠. 많은 건축가들이 제가 배운 선생님들부터 뭐 목포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조금씩 보고 있고 지금의 목포에서 뭐가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좀 지내고 있는 게 있고요. 시흥의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 리노베이션해서 그 하는 공간 문화적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 진행하고 있고 뭐 또 이제 마치 이런 것처럼 그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증축하고 또 용도도 좀 변경하고 그런 리모델링 작업들 그게 또 사실 이 작업하고 나서 한동안 그런 작업을 많이 못했거든요. 사실 그게 건축가의 업역으로 들어오기 좀 어려운 시기에 했던 작업이고 그 이후로도 한동안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런 작업들을 꽤 하더라고요. 건축가들이.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저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 이런 유사한 리모델링 증축 작업을 좀 두 개 프로젝트 정도 진행하고 있고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작업들도 주님의 어떤 철학 들에 좀 이어져서 가는 작업들이 많네요. 그 시흥 뭐 하수 좀 처리장 같은 리모델링도 그렇고 그건 어떤 도시 재생의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죠. 그렇다고 봐야죠. 그 범주에서 다세대 다가구는 일종의 건축 리모델링 작업들이니까 기존 조금 죽어가는 건축을 좀 회생시키는 그런 일종의 작업일 수 있겠네요. 지금 그러면 거의 그 질문들은 다 완전 했고 네네. 네. 그 건축공감 구독자분들께 네.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뭐 아니 뭐 이렇게 그 건축 어떤 구독자분들이 주로 계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뭐 이 아무것도 아닌 수 있는 이야기를 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어찌됐건 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건 또는 뭐 이 사회에 소속돼 계신 분들이건 하여튼 그분들한테 어쨌거나 좋은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역을 하면서 어쨌든 그 좋은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께 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